예, 우리 교재에 있죠. A, 제가 A, B, C, D 이렇게 번호를 좀 붙여뒀어요. 이 번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A번 교재의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B번 교재의 1장, 총 7개 장이죠. 그걸 동시에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별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먼저 요거는 A번 교재입니다. 교재 A번. 예예요. 파이썬 크래시 코스. 예. 1장부터 6장까지 예제들이죠. 먼저 보시면 프린트에서 Hello, Python World. 요거가 어떤 의미인지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실제 실행시키 보시면 이렇게 Hello, Python World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 이 Python World, Hello, Python World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 이 프린트를 이제 built-in function이라고 얘기해요. built-in 샵이죠. 얘는 샵입니다. 주석, 코멘트. 코멘트는 이렇게 샵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얘를 built-in function. built-in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 랭귀지가 제공하는 펑션들이에요. 자, 두 번째 챕터 2 바로 넘어갈까요? 첫 번째 예제 마찬가지. variable, 메시지라고 하는 variable에 스트링을 담았습니다. 얘네들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리고 코멘트는 이렇게 샵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플레임 해서 이번엔 프린트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F 해서 다음에 이렇게 curly bracket 있고 variable name 들어가 있고 curly bracket도 닫고 해서 이렇게 뭐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얘를 그대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린트 메시지 하면은 지금 풀네임이 어디 있나요? 풀네임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풀네임을 타이틀, 점 타이틀 돼 있어요. 풀네임 얘는 풀네임이 뭐예요? 얘는 지금 스트링, 스트링. 그러니까 F라고 붙여도 있는데, 이 F가 포맷입니다. 포맷이에요. 포맷이고, 여기는 이제 first name이라고 하는 이 variable, 그죠? 이 variable이 express,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expressed expression이라고 표현할까요? expression에서 이 자리에 a다라고 하는 얘가 딱 들어가는 거죠. 얘가 여기 딱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나 들어올 필요는 없죠. 그다음에 last name 돼 있잖아요. 여기에 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인용 부호는 없이 얘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F는 떨어져 나갑니다. F는 요 인용 부호 사이에 있는 여기에서 expression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expression을 데이터로 바꿔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expression이 뭔지 그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할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5번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 두 가지인데, 스테이트먼트는 a was not returning value. returning value. value를 리턴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프레션은 반대죠. a 그러니까 returning value입니다. returns value라고 그럴까요? returns value. 그죠? 이게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리턴 되는 값, 프린트 같은 경우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죠. 해서 이제 펑션입니다. 프린트는 펑션이고, 아규먼트로 이렇게 이런 걸 받고, 다음에 리턴 한단 말이에요. 리턴하는 것은 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풀네임 얘는 뭐예요? 얘는 이만큼은 익스프레션입니다. 얘는 컴퓨터가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읽고 이 자리에 뭔가 리턴을 하는 값을 넣는 거죠. 뭘 넣느냐 하니까 요걸 넣는 거죠. 그래서 플레임 해서 플레임 자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얘를 다시 타이틀을 받게 될거 아니에요? 타이틀. 타이틀을 받게 되니까 이 타이틀이 또 다시 얘를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죠. 근데 간단하긴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또안 돼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린트가 펑션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아규먼트라 그래요. 그죠? 아규먼트. 그러니까 펑션 네임이 있고, 다음에 네임이 있고, 여기에 파라미트하고 뭐예요? 아규먼트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 파라미터와 아규먼트 차이점. 파라미터 대 아규먼트. 어떤 게 다른 건지, 어떤 게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조금 이따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보시면 펑션 네임 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들어 있고, 그죠? 메시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좀 구조가 다르죠. 얘는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플레임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점이 하나 찍혀 있고, 그다음에 뒤에 펑션이 있고, 그다음에 아규먼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서로 생긴 게 서로 다르잖아요. 왜 다른지. 그 차이점은 펑션과 메소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펑션과 메소드 차이점인데, 펑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빌트인 펑션은 provided by Python. Python 그 자체가 있어요. 그 자체가 제공하는 펑션들을 빌트인 펑션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봤던 프린트 같은 경우죠. ex 프린트. 이건 우리가 구성한 펑션이 아니라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펑션이에요. 그리고 커스텀 펑션은 a does return by us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죠.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펑션들이 커스텀 펑션. 펑션은 두 가지 종류. 빌트인이거나 커스텀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메서드는 펑션인데 얘는 어떻게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묶여 있느냐니까 데이터에 묶여 있는 거예요. tied to some data. some data 혹은 some variable에 묶여 있어요. 이 variable들을 뭐라 그러냐니까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property. 그리고 이 메서드와 이 프로퍼티, 이 두 개를 합쳐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클래스.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는, 그러니까 클래스는 뭐예요? 클래스는 좀 전에 본 것처럼 두 가지죠. 프로퍼티즈 플러스 메서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 데이터, some variable입니다. some variable. 그걸 이제 프로퍼티라는 이름 부르시고, 그리고 some function입니다. 일부 펑션들이죠. 요걸 메서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쳐서 그룹핑이라고 그럴까요? 그룹스.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요를 한 것들. 약간의 몇몇 변수들과 몇몇 펑션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클래시즈. 그러니까 요 베리어블들과 요 펑션들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손에 손잡고 있는 따끈따끈한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좀 이따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퍼티와 베리어블의 차이점. 프로퍼티는 베리어블입니다. 베리어블. tied into a class입니다. a class.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베리어블들을 프로퍼티라고 얘기해요. 그럼 베리어블들 그 외의 베리어블 프로퍼티를 제외한 것들은 not tied to specific classes. 특정한 클래스에 묶여 있지 않는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리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넓게 보면 프로퍼티도 베리어블의 일부예요.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의 차이점. 스테이트먼트는 리턴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난을 리턴합니다. 난. 리턴즈 난임이. 리턴. 난이고, 익스프레션은 뭔가를 리턴하는 겁니다. some value. some values.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걸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얘를 컴퓨터가 읽으면은 이걸 읽고 뭔가를 리턴해내요. 리턴되는 것이 뭐냐니까 플레임, Ada Lovelace 얘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얘를 읽고 이 자리에다가 얘를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F는 필요 없죠.
F는 그렇게 하라는 표시예요. 무조건 이전과 동일하게 출력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R 스트립, L 스트립 있는데 요거는 스트립 벗겨낸단 말입니다. 왼쪽을 오른쪽을 벗겨내면은 R, 왼쪽을 벗겨내면 L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예제 볼까요? Hello World Pi에서 요 메시지, 예, 메시지를 여기다 놓고 얘는 variable이잖아요. variable이니까 메시지는 처음에는 요런 단어가 들어 있다가 나중에는 이 단어로 이 문장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 스트링들이죠. 그죠? 스트링. 첫 번째 스트링 있고 다음에 스트링 1 있다가 두 번째 스트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트링 2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나중에 garbage collection. 지난 garbage collection. 곧 컴퓨터 운영체제가 여기 이 얘가 쓰던 메모리 공간을 회수해서 다른 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임 볼까요? 네임. 네임 어플. 네임 다음에 어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는 거. 얘는 네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메소드라는 거죠. 그죠? 근데 네임은 클래스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 클래스와 인스턴스는 뭐냐? 라고 해야 되는데 요 문장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인스턴스 플러스 메소드, 인스턴스 플러스 메소드 요런 형식입니다. 요게 점을 가운데 딱 찍는 거예요. 인스턴스는 뭐냐니까 인스턴스는 요것도 좀 정리를 좀 할까요? 간단하게 용어정의입니다. 간단한 용어정의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로 해서 instances are 뭐라고 해요? 콘크리트 타입이라고 해요. 콘크리트 리절트 혹은 콘크리트 밸류 오브 클래스라고 할까요? 콘크리트 밸류 오브 some classes 클래스 비유하자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서 설계도와 같은 것이고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진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설계도가 한 장이 있으면 그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똑같은 건물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다 인스턴스가 됩니다.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낼 때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 걔가 클래스고 그래서 찍혀 나온 붕어빵들이 인스턴스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인스턴스가 나중에 쓰는 방법은 인스턴스와 점을 콩 찍고 메서드 형식으로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그죠? 얘가 하는 건 뭐냐? 인스턴스와 메서드를 호출해서 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차차 설명하죠. 차차 말씀드릴게요. 자, 2장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에 3장입니다. 3장 챕터 3. 바이스컬 볼까요? 바이스컬. 첫 번째 예제, 바이스컬 축돼 있죠. 얘를 우리가 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스트예요. 저는 자꾸 코멘트를 이걸 자꾸 쓰려고 그래요. 아,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리스트는 이렇게 리스트는 뭐예요? 리스트는 이것도 정리를 좀 할까요? 리스트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List are items in square bracket입니다. Square bracket. 이거. 그리고 아이템들이 아이템 in square bracket이고 and the items are ordered. 순서가 있어. Ordered. And index돼 있단 말은 번호가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0번입니다. 0번이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3번. 0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스컬의 제로에서 타이틀을 불러오는 거예요.